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정지경 369번 문제. 문제의 제목은 무의세. 흑이술차례고요. 백을 잡는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상대편을 공격하기 전에 우선 자기 돌의 배치는 어떤가 잘 살펴둔다. 그래서 모든 것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 자, 흑이술차례고요. 이런 문제는 뭐 실전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젖혀 있는 게 선수니까 요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주변이 튼튼하다는 요런 세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본 분들은 요렇게 젖혀 놓고 이렇게 껴붙이는 수까지는 떠오릅니다. 사실 자 이때 백은 이제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끊어서 잡는 수, 뻗는 수, 있는 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받는 수는 없죠. 단수치고 이으면 그냥 공도가 좁으니까. 일단 요거 한점 잡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잡으면 흑이 단수를 치고 요게 선수가 됩니다. 하고 뻗으면 이건 유가무가가 됩니다. 느낌상. 저 나오면 단수치고 놓을 때, 여기를 잡으러 오면 단수가 되죠, 이게. 단수, 단수. 그래서 요건 안될것 같아요. 요걸 끊어먹는 건 단수를 치고 여기 놨을 때 뻗을 때 귀를 뻗으면 수상전에 유가무가로 백이 잡히는 거 방금 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요렇게 뻗는 수가 있는데 요것도 요거 한칸 띄는 게 맥점이죠. 이렇게 끊는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끊으면 백이 잡을 때 이쪽을 단수 치고 요 귀를 막아버리면 이것도 유가무가죠. 뭐 먹여치고 단수 쳐봐야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여길 놓죠. 이건 자충의 의미가 있네요. 이렇게 놓으면 유가무가죠. 들어와서 막을 때 결국은 여기를 놔야 되는데 단수가 되니까 이것도 유가무가. 그래서 붙였을 때 잡는 수도 없고 요 수로 요것도 요한칸 띄어서 끊는 수로 유가무가라 안 되고 그럼 요렇게 놓을 때요 수가 있어서 흙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네요. 단수 치면 먹여치고 해서 이거는 흙이 꼼짝없이 잡히죠. 그렇다고 백이 이었을 때 여길 놓으면은 이쪽을 젖혀 놓고 A와 B.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해 놓으면은 요걸 놓으면은 백은 손을 빼도 됩니다. 왜? 흙이 여기를 놓으면 그때 여기 유가무가만 안 되게 여기다가 놓으면 비교로 됐죠. 흙이 여기 놓는다 그래도 이거는 단수를 또 매화 육궁 모양이 안 나오죠. 육궁인데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 두고. 아니, 이거는, 그렇죠. 여기를 못 두죠. 따먹으니까. 여기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자체로 비기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젖히고 막을 때 끼워붙이는 수는 백이 이수로 인해서 흙은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서 끼워붙이는 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수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를 하나 끼워붙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수 1길로 끼워붙여 했을 때, 여기를 놨을 때 지금 요 자리가 집이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흙이 안 돼요. 뭐를 해도 여길 놔도. 그쵸?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붙이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백이 이제 그럼 이걸 차단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이제 했듯이 젖히고 막고 껴붙였을 때 이제 여기에 돌이 있는 게 도움이 되죠. 꽉 이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서로 수싸움이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덜컥 넘어가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백이 이렇게만 단수 쳐주면 고맙죠. 왜요? 여기는 이음은 먹여치기를 하잖아요. 그럼 흙도 여기부터 논단 말입니다. 따먹으면 여기 나서 유가무가 아까 했죠. 여기를 못 넣죠. 단수라. 유가무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백이 여기 났을 때 흙이 이렇게 놓으면 백이 일루 단수 치니까 흙이 여기를 있는 수가 있네. 그렇죠? 여기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으니까. 그러니까 백이 먼저 여기부터 놉니다. 따야죠. 단수 칠때 놓으면 이제는 흙이 다 잡혀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서 뭘 잘못했냐면은 껴붙였을 때 놓으면은 이 자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여기를 놓으면 뻗어서 유가무가가 되죠. 이거 한점 잡는 거는 그래서 여기 돌이 있죠. 돌려쳐서 자 이렇게 놓고 잡으러 가면은 맞고 잡으러 가면은 일로 단수가 되죠, 이게. 자, 이런
숨어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해놓고 100 했을 때 100이 여기 뻗는 수는 없다. 왜? 젖히고 맞고 놀때 지금 했잖아요. 여기 놓으면은 여기 나서 안 되고 놓으면은 넘어가서 세점 여기서는 못 살죠. 단수침이 이어서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요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뻗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붙여야 되죠. 백도 이게 최선입니다. 이때 여기를 가만히 젖히고요. 이때 이제 보이시죠? 여기 넘어가는 순간 선수가 되죠. 환격이 되니까 이때 백은 이걸 잡습니다. 자, 이때 잘해야 돼요. 또 흑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묘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흑이의 마지막 묘수. 이걸 먹여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일로 단수 치는 것도 뻗습니다, 뻗어. 여기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넘어갔을 때, 백이 잡았을 때 흑한테는 이 묘수가 기가 막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막아달라는 거죠. 그럼 양단수가 됩니다. 여기를 놓으면은 이걸 따먹고 다 죽고 그렇다고 백이 이걸 따먹으면 나는 이걸 따먹고 간단히 다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여기를 못 놓으니까 단수로. 자, 절묘합니다. 그래서 여길 놨을 때 백은 이걸 따먹어야겠죠. 자, 이때도 잘해야 돼요. 그냥 뻗으면은 단수치고 여기 살아버리죠. 이렇게 두집 나서. 흑도 여기서는 단수를 치고 그냥 여기는 한 집밖에 없잖아요. 그냥 보통 막 이렇게 놨다가는 이게 먹여쳐서 패가 있죠. 곧 패. 패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놓고 패감을 없애죠. 살려고 여기를 놓으면은 이것도 끝내기상 이득이니까 선수로 하고 여기를 막는다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이쪽에 이 돌이 여기에 왜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뭐 처음부터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죠? 지금 다 했으니까 한번 앞에 거 돌려보시고, 여기 붙였을 때, 여기를 막아야 되고, 젖히는 게 묘수 막을 때, 넘어갈 때, 백이고 잡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요수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 당연히 백도 따야 될 때, 또 마지막 고비가 단수를 치고, 여기를 가만히 있고, 집을 만들려고 그럴 때, 요거까지 선수 하나 해놓고, 그쵸? 일선에 옥집을 만드는 자리를 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오늘 369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370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